뭐하라고? 이 삼각김밥 네 개를 합쳐서 맨 초대형 삼각김밥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봐마 요게! 자꾸! 다 보고 있어. 그러네. 제품은 슈퍼라지킹 써있네. 이 그려 요게 아, 슈퍼! 자꾸! 내가 말했잖아. 어디서 샀어? 시우 편의점. 얼만데? 이 요거 한 개 5,900원이요! 삼각김밥이 5,900원이면 선 넘은 거 아니야? 이 요게 큰 사이즈 삼각김밥 네 개가 들었는데 따져보면 개당 1,475원이니까 아, 자꾸! 야, 큰 거 한 개가 아니고 네 개야? 어. 뭐뭐 들었는데? 이 뉴크레 참치마요, 김치볶음 참치마요, 뉴동원 고추참치, 간장 바싹 불고기 4개 들었대야. 아, 김은 없어? 이 조미김 2개 들었고 비늘장갑도 주네. 아, 그 정도면 그냥 반찬 적게 들은 도시락 아니야? 이 삼각김밥이 애초에 간단히 먹는 도시락이잖여. 인정. 어떻게 먹어? 이 요거 김 하나씩 부셔서 먹어도 되고 김을 고명처럼 얹어서 먹어도 아, 되고. 자꾸 김 부셔서 한 번에 비벼 먹어봐. 이걸? 어. 어차피 다 아는 맛이니까 비벼서 먹어봐. 이 그려 그럼. 아 이게 진짜 초대형 삼각김밥이죠. 이. 맛은 어때? 이 참치랑 계기 들어간 비빔밥 맛. 어떤 맛이 두드러져? 이 마요네즈 맛하고 참치 맛이 제일 많이 나는데. 간은 잘 맞아? 이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한 번에 비벼 먹을 만해? 이 한 번에 비벼 먹으니까 재밌네. 그거 다 먹으면 양은 어느 정도야? 이 먹어보니까 공깃밥 꾹꾹 눌러 담아주는 집 기준으로다가 3개 넘는 것 같아. 마모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 요거 한 10명에서 컵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혼자 먹으니까 물린다.